다음에. 개선을 좀 할 거야. 뜬금없긴 하지만 서블릿 요 안에서 이렇게 계속 호출하잖아. 이렇게 나중에 하고 와야 해. 일단 집에 하자. 유저 그리고 마이크지. 프라이베이트구나. 자, 이름 바꾸자. 이거 유저 멤버잖아. 홈 컨트롤러. 그냥 바꾸면 안 돼. 알트 시프트 R 이렇게 해야 전체적으로 다 영향받으면 꺾이지. 뭐가 들어올까? 라이크에 라이크가 되겠지. 투 라이크가 있을 테고 투 캔슬 라이크
스트라이크. 나중에 이거 싹 없앨게요. 명령 한 줄로.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 알지? 이거는 이렇게 받으면 안 돼? 어. 다음에 여기다가 틴 꼭 해줘야 돼. 이거 만들기 정말 잘했어. 얼마나 편해. 그잖아. 바꾸면서 좀 느꼈어요. 저기 많이 압축이라 했는데. 일로 배팅하는 거지. 그다음에 이거는 뭐지? 리턴 메시지 N 리플레이스 리큐
해야지. 리다이렉트를. 그러니까 돌아가야 되는 주소도 아예 받는 거야. 저기서 정하는 게 아니라. 왜냐면 이게 댓글로에서 온 걸 수도 있고, 뭐 좋아요에서 온 걸 수도 있고, 그래. 그러니까. Set my point. 싫어요가 가능하게 하려면 이거 빼야 되잖아. 그 자리 정리하고 와. 자리 정리하고.
싫어요는 마이너스 1로 하면 되는 거고. 좋아요. 가야지. 그래서 라이크에 두 뭐지? 아니지, 이건 넘기는 거 아니지. 세션이잖아. 리다이렉트 URL은 현재 열로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이게 히스토리 백으로 돌아오면 안 돼. 그러면은 이거는 요거 있어요. 이거. 현재 URL을 이렇게 얼려놓은 게 있어요. 렐 타입 코드가 1이 들어갔네? 그거네.
딜리트의 스펠링 퀴즈 같은데? 고생했어.